국내 최대 장애인 단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신임 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제9대 중앙회장으로 임명된 황재현 회장은 깨끗한 조직 운영과 복지 지원의 구체적인 실천을 약속했는데요. 취임식을 시작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새로운 도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종로구 HW 컨벤션에서 국내 최대 장애인 단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제9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 자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등 많은 주요 인사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의 지장 여분 복지 확충에 그치지만 않고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또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에도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앞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우리 황재현 회장님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장애인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우렁차게 대변하는 그런 협회로 거듭 역할을 계속해 나가실 겁니다. 황재현 제9대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장애를 이끌어 오신 김광은 회장님의 큰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자리, 그동안의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의 업적을 남긴 제8대 김광한 회장의 이임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지장애비 여전히 장애인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복지와 인권의 외람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새로운 회장과 함께 협회의 설립 목적과 고난의 역사, 존재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며 그동안 제가 무능해서 못한 귀중한 소명을 이어가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황재현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내부 결속과 사회 발전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책임감으로 활동하는 단체여야 합니다. 내부 조직의 결속력을 높이면서 회원의 권리 증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약자를 대표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깨끗한 조직 운영, 미래의 꿈을 현실로 구현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앞서야 합니다. 앞으로 신임 제9대 황재현 회장과 함께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